칼에 베인 손가락은 가만히 두면 낫고 부러진 뼈는 저절로 붙고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지 않고 푹 쉬면 낫는 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 덕분이다. 그뿐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처럼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질병들도 자연치유로 호전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누구나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암을 자연치유하기 시작한 초반에 만성신부전의 자연치유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100%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임상 결과를 보면서 가능성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는 환우들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연치유에 임해준 덕분에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자연의원의 노하우와 환자 관리 능력의 향상, 새로운 신장기능 개선제의 개발이 큰 역할을 했다. 만성신부전 캠프를 성실히 따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며칠 안 되어 몸과 마음의 해독 효과를 보게 된다. 몸으로 바로 오는 해독 반응은 얼굴빛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다. 또 체온이 상승하고 혈압이 개선된다. 장이 청소되면서 숙변이 제거되고 장 기능이 활발해진다. 마음의 해독 반응은 걱정이 줄어들고 자신과 화해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어 내 삶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느낀다. 질병은 과거에 자신을 탓한다고, 미래 나를 걱정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에서 내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치유가 진행된다. 사실 처음에는 대학병원의 신장 전문의들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계속해서 나빠진다고 했기에 자연치유에 회의적이었다. 이과 출신의 합리적이고 명쾌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자연치유라는 걸로 신장병이 좋아지겠냐며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책에 나온 다양한 환우들의 사례를 보고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어 반신반의하면서 자연의원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9월에 만성신부전 캠프에 입소를 했다. 캠프 둘째 날 혈액검사를 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5.47이 나왔다. 0.15가 낮아진 것이다. 적다면 적은 변화이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만 그렸기에 정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심지어 낮아졌다니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달여가 지난 10월 말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신장 전문 주치의를 만났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수치를 불러주었다. 크레아티닌 수치 4.21, 사구체 여과율 15, 만성신부전 5기에서 4기로 올라섰습니다. 단 두 달여 만에 변화다.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뭐 하셨냐고 물어보았다. 다른 신장병 환우나 만성질환자에게 일단 자연치유에 대해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자기에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해봐야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캠프에서의 마지막 진료 시간. 원장님은 얼마 전 했던 혈액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1, 2 정도 올랐을까?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내심 기대했다. 그동안 수치는 바닥을 쳤고 신장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구체 여과율이 1, 2만 좋아져도 놀랄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지의 숫자는 의외였다. 뭘 잘못 봤나 싶어 다시 짚어보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무려 20이나 올라가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여기는 병원과 수치가 다른가? 집에 돌아가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조심스러운 모양이었다. 이게 맞다면 기적인데 기뻐하는 거 잠시 미루었다가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그때 기뻐합시다. 다행히 며칠 뒤 검진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지의 사구체 여과율은 그 사이 5가 더 올라가 있었다. 이제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신장은 고맙게도 나의 노력 이상으로 보답을 해주었다. 중간에 2개월 정도 정체기가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자고 제안해서 기겁했지만 약을 거부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 운동에 전념했다. 덕분에 사구체 여과율은 정체기를 뚫고 40, 50대까지 쭉쭉 올라가 결국 정상의 기준점인 60을 넘어섰다. 본래 의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겠다고 나선 의과학자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과학이다. 수많은 신장병 환우가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가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기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든 생명과 질병에 관한 새로운 지혜와 기술이라면 검토해야 한다. 과학은 새로운 발견과 시도, 다양한 관점과 접속을 통해서 발전되지 않는가. 누군가 병이 나았고 그게 한두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치료의 가능성을 움켜잡기 위해서라도 귀 기울여 듣고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옳다.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통합의학이든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